드림팀 대 두산 페어스 최후의 대결. 오늘 경기는 드림팀의 영원한 인기 종목 뛰틀 높이뛰기. 불꽃 튀는 이번 최종 결승전을 위해 더욱 난이도가 높게 제작된 대형 뛰틀이 매 라운드마다 점점 더 높이를 더해가며 가공할 위력으로 양 팀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최고의 뛰틀 강자는 누가 될 것이며 드림팀 대 두산 페어스 최후의 승리는 어느 팀에게 돌아갈 것인지 지금 주목하십시오. 드디어 운명의 순간. 자, 이 뛰틀 높이뛰기는요, 지금 이 높이가 20cm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10cm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두 150cm, 1m 50입니다. 드디어 경기 시작. 제1라운드 높이는 1m 50cm. 두산의 얼떨뉴스 박명환. 1m 50. 예. 다시. 내가 호루라기 불면 출발해. 호루라기 불면. 다시. 내가 호루라기 불면 출발해. 호루라기 불면. 처음에는 너무 쉽습니다. 이제 우리 드림팀 강원래 선수 준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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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많이 안 뛰어도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양팀 선수 모두 여유있게 성공! 이제 공기는 제2로! 높이는 20cm 늘어난 1m 70cm! 자, 높이 1m 70! 두산 베어스 이경필! 준비! 출발했습니다. 자, 성공! 네. 네, 아. 드림팀 구준혁 준비. 성공. 제2라운드도 양팀 선수 무사히 통과. 이제 제3라운드 높이는 20cm 늘어난 1m 90cm. 1m 90. 이제 많이 높았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정수근. 성공. 요거 쉽나요? 요거 쉽나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힘든데요. 아, 힘들어요? 네. 드림팀 최수조. 준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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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cm씩 올렸던 걸 이제는 10cm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m 높이로 만들겠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엄청난 높이의 뛰임새. 이제 경기는 제4라운드. 높이는 2m. 이상인 씨 자신 있습니까? 아니, 저 긴 다리를 그렇게 힘들게 넘어요? 아, 뭔가 보여주겠습니까? 짧은 다리 어떻게? 좋습니다. 아, 본인이 다리가 짧다는 걸 알고 있군요. 네. 준비.
아니 이상이 잠깐만요. 이거 뭐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점프를 한 다음에 넘으면 되죠. 오. 이게 제5형! 높이는 10cm 늘어난 2m 10cm 육승전! 준비! 와. 조성모 씨의 기록을 깰 자신 있습니까? 아유, 그건 모르겠네. 하여튼 최선 한번 다 해볼게요. 2m 10. 10 점수. 준비. 2m 20입니다. 2m 20. 결승전답게 멋진 경기를 펼쳐 보이고 있는 양팀 선수들. 이제 경기는 제 6라운드. 높이는 2m 20cm. 그리고 강올레. 준비. 자, 강올레 씨. 강올레. 네, 네. 봄 닫기에서 좀 실패했어요. 두산배였어요. 네. 박명화! 아, 박명화 선수 장난한 거죠? 장난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얼굴이 자 준비. 장난할지 모르는 박명화. 박명화 선수, 박명화 선수, 가만히 앉아 있어요. 어디 움직이지 말고, 그 가만히 있어요. 현재 2m 20cm에서 양팀 선수 모두 실패. 이게 제 7라운드 2m 20cm의 재도전. 클라네 구준이야. 2m 20이면은 높이 압도적입니다. 일단 건너편이 안 보이죠. 네. 자, 점프. 아. 아. 역시. 아쉬웠습니다. 아. 응원 한번 해 주십시오. 응원. 이경필 선수. 2m 20. 저 몸이 성공한다면 대단합니다. 네. 네. 아. 이거 봐. 더 망가지잖아. 아, 2m 20에서 다 무너지는군요. 일부러 웃기려고. 아, 웃기려고 그랬을 겁니까? 아, 조금 웃겼어요. 웃겼어요. 현재 마이의 높이 2m 20cm에서 막혀있는 양팀 선수들. 이제 제8라운드. 높이는 여전히 2m 20cm. 이제 남아있는 모든 선수들이 이 높이에 도전하기로 했다. 우리 출연진들의 힘을 북돋기 위해서 우리 담당 PD 하가 PD가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해요. 해봐야 돼. 아니 왜 1m 30 그럴 때 시키지 않고 2m 20도 시키고. 2m 20에 하가 피디. 하가 피디는 100m 점프도 했었습니다. 번지 점프도.
이게 굉장히 힘드네요. 2m 20 최수종 준비. 임창정 2m 20 준비.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한 번 더 그냥 개인 기술로 점수만 들어갑니다. 준비. 정말 높네요. 했어요. 네. 이제 대단한 기술입니다. 네. 이상인 놀랍습니다. 준비. 역시 예. 와. 성공. 네, 역시 무술이. 성공이죠? 네, 대단합니다. 하지만 감독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섭거든요. 네. 자, 유승준. 네, 유승준 씨. 네, 네, 지금 랩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 예. 점프 좋았죠? 아. 전혀 안 닿았어요. 한편 부상되었을 정수근, 신경수 선수는 2m 20cm의 벽을 넘지 못하고 모두 탈락. 이제 부산의 마지막 남은 선수는 강병규 선수. 과연 그는 2m 20cm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2m 20 강병규. 강병규 부산의 주석. 강병규 선수 좋습니다. 네, 근사했어요. 아, 완벽했어요. 아,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제 남은 선수는 드림팀의 유성준, 이상인, 그리고 두산베어스의 강경규. 이 세 사람이 2m 30cm의 도전, 최후의 승전을 가린다.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에게 미소를 지을 것인가? 2m 3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자신 있습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드림팀에서 정말 새로운 후예를 하나 키운 것 같습니다. 승준이 승준이 아주 믿음직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최선을 해보고 안 되면 승준이한테 맡기겠습니다. 준비. 자, 2m 30. 진짜 굉장한 높이. 이상인 점프.
대단하시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여기 다들 락법하고 막 좀 덤블링하고 소림사 소림사. 대단합니다. 유승준 가자. 유승준 씨 새로운 다크호스. 네. 갑니다. 좋습니다. 유승준씨 오순이 났습니다. 아, 점프 좋죠. 팀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강병규 선수. 과연 그는 드림팀을 꺾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한병규 준비. 긴장된 모습. 네. 아. 네. 강병규 선수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팀틀 높이뛰기 저희 드림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아, 오늘 경기가 너무 재밌었고 역시 두산베어스 팀이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벅찼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 드림팀이 힘을 합쳐갖고 승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다음에 또 한 번 나오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두산 선수들과 같이 게임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몸도 피곤할 텐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야구를 사랑합시다. 진거를 인정합니다. 화이팅! 진걸 인정하고요. 다시 한번 재대결을 다음번에 도전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승패를 떠나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들과 같이 게임해서 정말 기쁩니다. 이제 야구장에 가서 이분들을 만나면 너무나 반가울 것 같아요. 제가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의리를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친선이었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선 저한테 선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가지고 좋은 선수를 뽑은 거를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도전을 받는 입장에서 또 새로운 종목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두산 베어스 팀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드림팀 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발!